안녕하세요. 더 큐러스의 제작과 무성 영화 연출을 맡은 영화 감독 이명세입니다. 네 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재밌는 킬러 네 편을 만들었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저는 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환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영화 변신은 한 살인자들에게 쫓기는 한 남자가 미스테리한 바텐더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 영화 제목 변신처럼 저 또한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면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. 핏빛 가득한 저 영화를 즐겁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킬러스에서 두 번째 작품 업자들을 연출한 노덕입니다. 블랙 코미디 작품이고요. 출연진이 굉장히 많고 공간도 많습니다. 네 편의 영화 중에서 다채로움을 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즐겨주시면 안녕하세요. 영화 더 킬러스의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. 예, 감독 장항준입니다. 예,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는 1979년 그 한국의 서해안에 있는 조그만 어촌 부두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. 네다섯 명의 사람들이 그 늦은 밤에 그 선술집에 아무도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. 이 집에 온 목적. 염상구라는 사람 단한 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. 과연 염상구는 누구이고, 그리고 이들은 왜 염상구를 죽이려 하는 걸까요? 네, 거기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킬러스의 네 번째 에피소드 무성영화 연출을 맡은 영화감독 이명세입니다. 무성영화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더 킬러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재미있는 코미디입니다.